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검사 탄핵을 12명까지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보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의 차장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탄핵의 내용은 뭔가면 이재명 씨를 괴롭혔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방통위원장은 두 번이나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했고, 이번에 이진숙 씨는 통과돼서 원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했죠. 뭔가면 방통위원장이 그 MBC 사장을 뽑을 수 있는 방문진 이사 9명을 선임할 수 있는데, 문재인이가 6명을 선임한 바가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숙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당일날 6명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에 MBC 등의 사장은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하루 근무했거든요. 둘째 날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우리가 탄핵이 되려면요,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된다라고 우리 헌법은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거기다가 요건을 하나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위반이라 된다라고 헌재가 확립된 판례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탄핵을 당했는데 과연 탄핵 소추의 요건에 조금도 충족되지 않을 터인데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것이죠.